돌아온 HTML 강의, 첫 번째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스터디 이름이 레드코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레드코인의 HTML 첫 번째 강의라고 할수 있죠. 네. 오늘은 태그의 기본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 태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을 배우기 앞서서 HTML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왜이 문자들이 네 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이 단어들의 이제 축약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알 필요는 없고요. HTML은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g라고 치면은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div라고 치게 되면은 구역을 나눠주게 되고 약간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헬로 월드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는데 그거 연장선으로 한번 계속해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구름 IDE에 회원 가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레일즈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워봤었어요. 네, 그래서 생성한 레일즈 컨테이너에 접속을 하시고요. 서버를 켜시고, 켠 서버에 URL로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URL을 만약에 잊어버리셨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탭을 누르시고, 실행 URL과 포트, 요걸 누르신 후에, 여기 있는 요 URL을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 넣으시면은, 서버가 제대로 켜졌다면은, 요 표시가 제대로 뜰 거예요. 그래서 전 제대로 지금 떴고요. HTML을 저희가 이 프로젝트 내에다가 실습을 할 건데, 왼쪽에 보시면 public이라는 폴더가 보일 거예요. 이 public이라는 폴더를 열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 우클릭을 하시고 public 폴더 위에다가, 그리고 새로 만들기 파일,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처럼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index.html 이렇게 적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생성됐을 거예요. 여기다가 네, 느낌표를 치시고 탭키를 누르시면은 기본 HTML 꼴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다 hello world라고 써줄게요. 네, 아주 오랜 전통에 따라서 원래 처음 실습할 때는 보통 개발자들이 hello world라고 많이 씁니다. hello world라고 쓰고 저장을 해주신 후에 켠 서버를 새로 고침을 하게 되시면은 네, 여기 보이시죠? hello world라는 글자가 찍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세팅해놓고 저희들이 HTML 실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orld라는 글자가 있었죠. 이렇게 치면은 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hello world라는 글씨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저희들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태그 안에 태그를 저희들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태그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요두 쌍, 요한 쌍을. 그래서 요게 보통 꺽쇠를 하고 그 안에 글씨를 써요. 그러니까 태그 이름을 쓰고, 그리고 이 태그가 시작되는 지점이 이렇게 생겼고, 끝나는 지점은 이 슬래시를 쓰고 아까의 태그 이름은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열어서 여기서 닫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태그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HTML 문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body, 그러니까 문서의 몸통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쉽죠. HTML 문서가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태그 안에 태그를 넣을 수 있고 태그 안에 글씨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문자를 썼었는데 잘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모든 문서는 전부 다 HTML로 시작해서 HTML 닫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헤드라는 태그 안에 이제 어떤 이 문서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적게 돼요. 문서에 대한 요약문이죠. 머리에다가 요약문을 적어놓고, 그리고 몸통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태그를 배웠는데, head라는 태그와 body라는 태그, 그리고 html이라는 태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 구조 알겠죠? 자, 다시 모든 문서는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난다. 그리고 HTML 문서 안에는 기본적으로 head라는 태그가 있고 body라는 태그가 있다. head라는 태그 안에는 문서의 요약 정보가 아주 간략하게 담겨 있다. body라는 태그 안에는 문서의 세부적인 정보가 들어있다. 쉽죠? 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HTML 구조는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A 태그라는 걸 소개를 해드릴 건데, A 태그는 사실 링크 태그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글씨에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거 인터넷에 옛날에 많이 봤었죠. 이걸 누르게 되면은 구글로 바로 이제 창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 태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A 태그는 기본적으로 href라는 이 속성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다 아닌 게 없을 정도로 거의 다 갖고 있는데, href하고 이렇게 target이라는 이두 가지의 속성이 적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들이 속속성이에요. 그래서 태그를 열고 닫는 거는 요 태그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리고 그 뒤에 띄어쓰기를 하고 속성을 저희가 적을 수 있어요. 속성을 이 태그를 누르게 되면은 google.com으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라는 속성을 이렇게 하나를 적어 놨고, 그리고 뒤에다가 띄어쓰기를 또 하고 타겟이라는 속성을 제가 또 써놓은 거예요. 이 타겟은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창을 띄워서 들어가게 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 뒤에 띄어쓰기 돼서 써져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속성이라고 부르고요. 태그만 적혀 있으면 사실 재구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태그만 적혀 있기보다는 뒤에다가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는지, 어떻게 작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게 바로 이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똑같이 써보죠. 요거 지우고, 1 지우고. 자, 이해가 모두 되셨죠? 이해가 된 후에 이제 하셔야 돼요. 자, 바디, 그러니까 세부 정보를 쓰는 곳에 안에다가, 자, A 태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누르시고 탭키를 눌러주세요.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A 태그가 완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태그는 다 열고 닫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스니펫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좀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안에 내용을 지우고 아까 썼던 이 내용을 그대로 써보도록 하죠. www.google.com 쓰시고 여기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줄바꿈이 자동으로 돼요. 줄바꿈 안에다가 구글로 접하기 하고 쓰면은, 아, 여기 타겟 안 썼구나. 그리고 여기서 띄어쓰기를 한 번 더 하고 타겟은 블랭 이렇게 쓴 다음에 파일 세이브 이러면은 네, 저장이 됐죠. 저장이 됐으면은 이제 실행이 된 이 주소로 들어가서 이제 새로 고침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짜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게 나오게 됐죠. 이걸 누르게 되면은 새 창에서 어머나 뭐지? 아,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자, 여기다가 https라는 걸 써야겠네요. https 요걸 이렇게 쓰면은 이제 되겠죠? 세이브, 파일 세이브. 다음에 새로 고침 누르게 되면은 짜잔, 구글이 이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A 태그에 대해서 배웠어요. A 태그는 웹의 거의 시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태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슬라이드는 다 마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다른 태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태그를 쓸 때는 이 들여쓰기라는 걸 해야 돼요. 이 들여쓰기가 뭐냐면은 바디 태그 안에 A 태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들여쓰기를 해줘야지 아, 우리가 A 태그가 바디 태그 안에 있구나 라는 게 한눈에 확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꼭 태그 안에 있으면은 이런 띄어쓰기 두 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띄어쓰기가 왜 네 칸이 돼 있지? 두 칸을 해야 되는데 두 칸을 하도록 하죠. 다 지우고 여기 끝에다가 끝에 놓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두 칸이 띄어지게 됩니다. 탭키. 자, A 태그가 바디 태그 안에 있으니까 한번 들여쓰기 됐고, 구글로 접속하기라는 글자는 바디 태그 안에 A 태그 안에 있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두 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태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다음 태그는 H1 태그예요. H1을 쓰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열고 닫는 게 써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 1이라고 쓸게요. 제목 1이라고 쓰고 저장하기를 회복하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H1 태그는 제목 태그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제목 태그를 저희가 한번 배워봤고요. 이 제목 태그 안에 소제목을 넣을 수 있는데 H2 태그를 쓰고 제목 2라고 써보죠. 그리고 H3을 쓰고 제목 3이라고 써보죠. H3, 제목 3. 이게 5까지 있어요. H5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꼭 저장을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쓴 내용을 볼 수 있는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제목, 세 번째 제목 이렇게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태그들은 줄바꿈이 자동으로 돼요. 얘네들은 줄이 자동으로 바뀌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태그로 문단 태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P를 쓰게 되면은 문단 태그를 저희가 완성을 했어요.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자, 플레이를 멈추시고 쓴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눈으로 보면은 나중에 다 들킵니다. 꼭 컴퓨터로 치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보고 그 과정을 반복하셔야 돼요. 자, 문단 태그예요. 문단 태그는 그냥 문단이에요. 우리가 책 보면은 문단별로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두꺼운 전공서적을 읽게 되면 되게 지겹게 글씨가 빼곡히 써져 있는데 문단마다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문단마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렇듯이 P 태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단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 내용이나 써서 그냥 이 문단임을 보여주려면 이렇게 너무 많이 썼나? 어쨌든 이렇게 써가지고 저장을 한 후에 자 보도록 하죠. 새로 고침. 그러면 이렇게 써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줄바꿈이 안 되네.
왜 어쨌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너무 많이 썼으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지우도록 하죠. 너무 많이 썼어요. 네. 그리고 요 문단 태그를 요만큼 복사를 해서 엔터를 치고 붙여넣기를 한 이후에 저장을 해서 보게 되시면은 자, 두 개가 이제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문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사이가 넓어요. 사실 줄만 바꾸잖아요. 줄만 바꾸면 요 사이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줄 바꿈 태그가 뭔지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줄 바꿈 태그는 br 태그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문단 안에서 줄을 바꿨어요. br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장을 하고 보게 되시면은 자, br 태그를 여기도 넣고 아이고 br 태그를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어보죠. 자, 요렇게 하고 네, 헤로우 좀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 저는 분명 여기서 이 문서상에서 엔터를 안 쳤어요. 엔터를 안 쳐도 이 br 태그는 줄을 바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요만큼 출력을 하고 여기서 줄을 바꾸고 요만큼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나오고 줄을 바꾸고 요만큼이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줄이 바뀌는 게 제가 여기서 엔터를 쳐서 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p 태그를 제가 한 줄로 만들었어요. p 태그, br 태그, p 태그. 그리고 요 부분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한 줄로 한번 만들어보죠. 요 내용을 전부 다 한 줄로 만들고 저장을 해봅시다. 전부 다 한 줄을 만들고 저장을 해서 보게 돼도 바뀌는 게 없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는 이 엔터에서 이렇게 줄바꿈 해놓은 거를 안 읽어요. 이렇게 아무리 엔터를 쳐놔도 컴퓨터는 이 엔터를 쳤다는 정보를 받지 않고 무조건 태그만 읽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충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태그를 읽기 때문에 이 줄바꿈은 그냥 사람이 보기 좋게 하려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놓을 수 있고.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직접 손으로 해보시고 돌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하고 돌아와 주세요. 이게 되게 의미가 없어 보여도 이거를 한번 쓰는 거하고 쓰지 않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쓰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H 태그는 제목 태그들을 있다. H 뒤에 숫자를 써서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P 태그는 문단 태그, BR 태그는 줄바꿈 태그, 그리고 그 다음은 A 태그인데요. 이제 A 태그는 기본적으로 href라는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누르게 되면 어디로 날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태그를 외울 때는 반드시 href라는 이 속성 값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A 태그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지워보죠. 이걸 지우고 저장을 해서, 자,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서 눌러도 애초에 누르는 게 안 뜨네요. 네. 이러면은 이게 링크하는 태그가 아니죠, 애초에. 네. 의미를 잃기 때문에 반드시 네, href라는 것을 이제 넣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속성들은 참고로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런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이 부분은 그냥 안 해보셔도 되고요. 전에 해봤잖아요. 네,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 태그는 이제 div, division 태그인데 자, division, A 태그를 이제 모양이 보기 좋게 문단 안에다 집어넣도록 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br 태그를 쓰고. 네. 줄바꿈을 이게 스페이스를 꼭 2로 하세요. 이게 4로 하면은 너무 나중에는 지금은 좀 괜찮지만 나중에는 막 엄청나게 들여쓰게 돼가지고 읽기가 힘들어요. 두 개를 하고. 네. div 태그는 division 태그라고 해서 이 구역을 나눠주는 태그예요. 이게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강의 css를 배우게 되시면 이게 왜 필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디비전 태그를 이렇게 쓰고 디비전 태그가 똑같은 게 복사해서 두 개가 있으면은 아마 줄바꿈이 두 개가 서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장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이 문단 안에 지금 소속이 됐죠. 아까 제가 이걸 옮겨서 A 태그를 옮겼어. 여기 그리고 디비전 태그 두 개를 써보니까 이렇게 네, 줄이 서로 바뀌어요. 네, 지금 요게 한 구역이고 요게 한 구역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10이라는 태그를 써서 요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요 태그를 써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는데 CSS를 통해서 그냥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컬러 네, 어떻게 하지? 그냥 글씨를 크게 키울게요. font size를 20픽셀까지 키워보겠다. 이런 속성 값을 한번 줘보죠.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만큼 키워보겠다. 이 부분을 자, 이 속성 값을 줘서 저장을 하고 보게 되면은 자, 이 부분만 글씨가 커진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만 글씨가 커졌죠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태그에 대해서 다 모든 태그가 아니죠. 그냥 간단한 태그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 그리고 타이틀 태그는 이제 제목 태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써놓으면은 이 위에 상단바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것도 저번에 배웠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태그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HTML 태그, 헤드 태그, 타이틀 태그, H 태그, P 태그, P 태그는 문단 태그, H 태그는 제목 태그, A
태그는 링크하는 태그, div 태그는 구획을 나누는 태그, 스탄 태그는 그 문장 안에서 특정 부분을 어떤 부각을 하거나 할 때 쓰는 태그예요. 자, 모든 태그들에 웬만한 태그들에 대해서 오늘의 내용은 다 배워봤고요. 그 다음 수업으로 이제 CSS라는 수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도 한번 꼭 듣고 들어주세요. 한번 이제 머릿속에 꽉 담아줘야지 그 다음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용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해보면은 까먹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해보세요. 네, 그럼 그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